지금 여기 폼을 통해서 URL이 완성이 되는 건데, 이 폼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? URL 생성기입니다. 여기에다가 뭐예요? 물음표 뒤에 이런 것들이 다 붙는 거죠. 폼을 쓰는 이유는 딱히 없어요. 링크로 하셔도 충분한데,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소를 여기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죠. 이게 직접 이렇게 뭐 배라고 입력하면은 배를 이제 해당하는 검색 결과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금 사과 배를 미리 만들어 놨네요. 근데 내가 이거를 포도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? 바꾸기가 어렵죠. 직접 바꿔야죠. 하지만 폼 같은 경우는 뭐예요? 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설계를 해놓으면은 요거를 뭐 포도로 해놓고 엔터 치면 이게 포도 검색 결과가 나온다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메소드를 포스트로 한다면, 메소드를 포스트로 한다면, 이게 전송이 되긴 되는데, 이 뒤쪽 정보가 숨겨져서 날아가요. 날아가긴 날아갔는데, 숨겨져서 날아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,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. 메소드 게시.